오늘은 강화 나들기 2코스 호곡 돈데길 시작점인 강화 전쟁 박물관에 왔습니다. 네, 돈데는요 해안가나 접경지역에 돌이나 흙으로 쌓은 소규모 관측 방어 시설을 말한다고 합니다. 갖고 온 게 탱자나무. 와, 이렇게 큰 거 처음 봤습니다. 으아, 나가기가 너무 아쉬운데요. 와. 아, 나도 이렇게 네. 드디어. 아, 오른쪽에는요 은행나무가 이제 싹이 다 올라왔고요. 좌측은 강물이죠. 철책이 만기를 해가지고 와, 이거. 초반에는 이렇게 철쭉길을 쫙 걷는데 관리도 너무 잘 되어 있고요. 끝까지는 이렇게 관리 잘 되어 있겠죠. 멋진 곳에 화장실도 멋지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더름이 장어타운을 지나갑니다. 네, 더름이라는 이름의 호곡입니다. 말이 조금 이상하죠. 네, 호곡 돈데길은요 봄, 가을에 풍광이 좋고 코스 중간에 있는 돈데들은 많은 항쟁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평탄한 뚝길로 부담 없이 걷기 좋고 갈대와 억새차를 아시나요? 네, 강화 나들길 걷다 보면 자주 보게 되는 억새는 벽과의 여러 회사들이며 산 또는 들에서 자랍니다. 갈대는 벽과의 여러 해살이 부리며 습지나 강가 등지에서 잘 자란다고 하네요. 정말 끝도 없는 뚝방길의 연속입니다. 오늘은 그래도요 바닷물이 지금 슬슬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전까지 무려 14.4km가 남았습니다. 용 진진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밑에는 또 민가가 있습니다. 영진지를 다녀와서요 이제 영당 돈데를 향해서 또 출발합니다. 도란도란이란 멋진 카페도 있습니다. 걷다 보면요 이런 쉼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포장길 끝 산길로 가는 겁니까? 그렇죠. 이런 길을 좀 걸어줘야죠. 너무 힘들었어요. 불쑥 돈데 하나 나타났는데요 여기 돈데는요 영당 돈데랍니다. 영당 돈데라는 곳인데요 총 4개 포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른쪽으로는 건물처도 남아있네요. 아, 멋진 이제 해안길에 나타났습니다. 뚝방이에요. 매실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 같네요. 뚝방 매실길입니다. 1679년에 지어졌다고 하는 화도 돈데가 나타났는데요 이곳은 아직 복원이 덜 됐다고 합니다. 강화도는요 짜장면 집도 아주 예술적입니다.
하도 돈데께 이제 E 코스, B 코스 지점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어우, 멋진 쉼터가 바로 나타났습니다. 뚝밖에 아주 워낙 식었습니다. 모두 돈대는 지형 기름에서 나타나듯이 자라의 머리와 같은 지형에 설치되어 있으며 평면 형태는 원형으로 기름이 32m에 달한다고 합니다. 모두 돈대에서 내려다본 강화 앞바다는요, S자를 굽어 들어오는 적을 쉽게 볼 수 있는 요지였다고 합니다. 오늘은요, 네, 숲길을 아니면 돈대입니다. 네, 저쪽 왼쪽으로요, 멀리 저 광성보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랜 편집판이 지금 있는데요, 이거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강화 갯벌은요, 강화의 남부 지역과 성모도, 구름도 등 주변의 섬 사이에 자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보존 상태가 양호한 몇 남지 않은 갯벌로 경제적 생산성은 물론 자연 정화 능력, 해양 생태계의 보물 창고입니다. 광성보 안해로입니다. 영종 때 대성을 거쳐 싸우며 성문을 만들고 안해로라고 했답니다. 진지는 조선시대 강화 해협을 지키는 요충지로 원래는 수영에 속한 진이었다고 합니다. 덕진 돈대인데요, 덕진진에 소속된 이게 돈대 중 하나입니다. 북쪽의 강성보와 남쪽의 초진진 중간에 위치하여 강화수로의 가장 중요한 요새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점점에 초진진에 좀 도착을 했습니다.